스탯들이 조금은 길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두 팀 모두 이 좌우전환 패스를 키워드로 가져가고 있는 전반전인데 이 정확도 면에서는 파주가 조금 앞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뒤쪽으로 흘러갔어요. 방공의 슛! 들어갔습니다!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정호영! 와, 지금은 이 크로스가 클리어링이 조금 깔끔하지 못한 틈을 타서 네. 정호영 선수가 완벽한 트래핑을 가져갔고 지차 없이 왼발 슛! 아, 골문을 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마무리, 그리고 정호영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이 파주 시민 축구단이 기선제압에 성공하고 있고요. 확실히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오늘 경기도 역시 이어가고 있는 파주 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류승범 선수가 정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안쪽으로 연결. 하지만 입고 있는 모습. 그만큼 또 공간이 많아진다는 얘긴데요. 그렇죠. 찍어 줍니다. 박스 안쪽.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스코어 1대1. 와, 지금도 김승호 선수의 이 로빙 패스가 정말 유품이었고 네. 아, 마무리 이 원터치로 마무리했던 이 고유성 선수의 마무리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승호 선수가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정말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줬었거든요. 자, 정말 이런 슈팅은 골키퍼가 알아도 못 막는 슈팅이거든요. 네. 자, 완벽한 침투 패스, 그리고 고유성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상엽 좁은 공간 빠져나옵니다.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밀려주면서 김도윤이 속도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 안쪽에 선수가 있나요? 쫓아가는 박유환. 자, 안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균형이 무너집니다. 스코어 2대1입니다. 친정팀의 빛을 꽂는 정상민 선수고, 아, 지금 흘러나온 볼을 지체 없이 왼발 발리슛. 네. 아, 정말 통쾌한 슈팅이네요. 그렇습니다. 정상민 선수가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줍니다. 와, 이렇게 되면은 또 파주가 한 점을 달아나게 됐고요. 아, 순간적으로 이 오른쪽에서 김도현 선수의 크로스. 이 부분이 대전항공철도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가 있는 게, 아, 한 번에 클리어링을 할 수 있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클리어링이 깔끔하게 되지 못하면서 이 공이 낮게 뒤쪽 흘러갑니다. 아, 그 정면 열렸는데요. 그대로 때립니다. 네. 수비에 맞았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득점골을 뽑아냅니다. 박유환. 와, 지금은 박유환 선수가 그 팀 하나였는데 네. 지금도 침착하게 파워가 아니라 정확도를 기한 그런 완벽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의 경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와, 네, 지금도 박유환 선수가 힘들이지 않고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반대편 구석을 노렸거든요. 네. 끝까지 경기를 알 수 없는 향방으로 이끌고 있는 박유환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